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전단 엄단하겠다라는 그런 발언이 상당히 파문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대북 전단 엄단 발언을 꼭 대통령이 해야 됐을까요? 여기에 굉장히 흥분한 워싱턴입니다.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이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앞두고 나온 문재인 대북 전단 문제하고 관련된 그 발언이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단히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가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런 연설을 했는데 대북전단 살포를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을 뭐 이렇게 표현하고 또 남북 합의하고 현행법 위반으로 공개 비판했고 또 수사 의지를 밝힌 것도 이것도 결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을 중시하고 있다는 그런 기조와 더불어서 정면 충돌하고 있는 가치 충돌이라고 그런 모양새로 보인다고 언론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일 앞으로 다가온 양국 정상회담에도 부담이 될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위 국제인권감시단체인 휴먼 라이트 워치 존 시프턴 아시아 국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하고 전화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은도 표현의 자유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문재인하고 김정은을 똑같이 둔 겁니다. 소위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으로 말이죠. 이 시프턴 국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외교적 노력에 번거롭고 문제가 되더라도 한국민들은 자기 뜻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생산적이지 않고 긴장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표현의 자유란 이렇게 작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 이 통일부 등 관련 부처를 통해 아주 주로 제기되었던 대북전단 문제를 이 워싱턴에서는 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직접 챙기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인 게 아닌가. 아주 매우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칼라 퓨 미국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스칼라 퓨 많이 알려져 있죠.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입니다. 훗날 역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평가하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훗날 대통령 끝나고 나면은 문재인은 역사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런 뜻이죠. 이번 연설을 통해서 문 대통령이 전단 관련 움직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문 대통령이 여태까지 말을 안 해서 모르는 줄도 알았겠지만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러면서 문 대통령은 대북전단 살포에 강력히 반대하고 인권에 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강력히 반대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을 탄압하는 그런 선상에 놓여서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권에 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강력히 반대한다. 이것이 문 대통령의 그들이 보는 견해입니다. 김여정은 지난 2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이대로 두고 볼수 없다.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 볼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고, 김창룡 한국 경찰청장은 그 직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엄정 처리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 경찰은 문 대통령의 엄정한 법 집행을 언급한 당일, 지난달 말 전단 50만 장을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주장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소환해서 6시간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이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재인은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 시민이 된 자국민의 인권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믿고 있는 인권과
개인의 자유에 반하는 이야기를 듣게 돼서 매우 실망스럽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칼라토유 사무총장도 문 대통령의 특별연설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과 관련해서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너무나 큰 고통과 많은 일을 겪는 탈북민들에게 한반도 분단과 긴장, 냉전적 사고에 대한 책임을 돌려버리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반도에서 냉전의 엄연한 현실을 상기시키는 네 가지 요소는 남북한의 분단, 최소 12만 명이 수감되어 있는 정치범 수용소와 다른 수감 시설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이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반도 냉전 구조를 지속시키는 당사자가 인권 운동가들이 아니라 바로 김정은 정권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참, 뭐라고 그럴까요? 스칼라티의 사무총장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 한국, 양국의 언론이나 지도자가 때로 소음을 일으켜서도 두 나라는 전략적 동맹을 유지하고 강화해온 만큼 바이든 행정부도 한국과의 동맹과 한국의 주권을 지키는 데 집중할 것이라면서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려한다는 신호를 전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라는 그 사실 자체를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인권에 대해서 진정한 가치를 느끼는 분인가 아닌가 우리는 다시 한번 의문을 표합니다. 저번에 북한에서 말이죠. 왔던 그 어선, 귀순한 어순, 그냥 모르게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참 이런 거 보면 귀순했다는 그 순간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보내버린 거죠. 그 사람은 죽었겠죠, 지금. 북한에 가서. 이런 등등 이렇게 볼때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과연 저분이 인권이라는 용어를 자체를 이해를 하는 분인가?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인권 변호사 운운하고 지금까지 지내왔는가? 그걸로 인해서 대통령도 되고 하는 그의 캐리어. 과연 그건 어떤 실체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인권을 그렇게 중시하지 않는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인권 변호사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게 되었을까? 그것이 궁금한 것이죠. 네. 가만히 있어도 중간은 될 텐데, 왜 저것을 꼭 저런 얘기를 해야 될까요? 쐐기를 박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